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닭날개 고추장 조리며 고추장과 간장을 베이스로 한 양념이 닭날개에 잘 배어들게 조물조물 묻혀주고요. 노릇노릇 구워내면 군침 싹 도는 닭날개 요리 완성! 그런데 왜 닭날개죠? 엘라스틴 성분이 풍부하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렇게 날개 부분에 많다 그래가지고 제가 닭날개를 즐겨 먹어요. 콜라겐에 이어주는 엘라스틴은 피부 탄력에도 중요하고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인대를 구성하는 핵심 물질로 탄력 인대의 50%가 바로 엘라스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엘라스틴 듬뿍 든 닭날개 고추장 조림에 이어서 두 번째 메뉴는요? 아, 이게 황태채인데요. 황태채를 장아찌 담근려고 그래요. 이건 엘라스틴하고 콜라겐하고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인대 탄력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엘라스틴과 함께 인대를 구성하는 콜라겐이 황태에 함유되어 있다는데요. 밥반찬으로도 아주 맛깔나 보이죠? 자, 마지막으로 건미인이 고기보다 즐겨 먹는다는 연어. 두툼하게 썬 연어는 밥 위에 척! 엘라스틴과 함께하는 짝꿍 식재료라고 합니다. 전신 탄력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친구예요. 아니, 요 몇 점쯤 될까요, 요 밥상? 이거 완전 이제 인대 건강 관련해서는요, 100점 만점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엘라스틴이나 콜라겐 함량도 높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저것들이 다 단백질 성분이 굉장히 높은 식품이잖아요. 이제 근육이 강화되고 인대 건강에도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언니 밥 먹자. 그래. 아, 또 그 밥상이야? 맞아. 엘라스틴 밥상이지 내가 내일 먹는. 사랑하는 언니와 나누는 전신 인대 탄력을 돕는 엘라스틴 충전 밥상입니다. 이거 언니가 좋아하는 연어. 오, 그러니까. 이렇게 찌니까 괜찮지? 밥이랑 같이 찌니까 또 별미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건민의 또 다른 비법. 먹어봐. 어깨 건강과 전신 인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꾸준히 섭취 중이라는 이것은 무엇일지. 자, 이제 공개하시나요? 아, 이거 말 엘라스틴이에요. 말 엘라스틴이요? 헤잉 말이요? 말 엘라스틴이란 말의 뒷덜미에 있는 항인대에서 추출한 엘라스틴을 말하는데요. 말 엘라스틴은 이제 건미인의 필수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 엘라스틴 덕분인지 제 어깨하고 인대가 움직이는데 제약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이니까 도전도 많이 할 수 있고 에너지가 넘쳐요. 어깨 건강을 회복하고 눈부신 전신 탄력까지 되찾은 건미인. 앞으로도 장수상의가 응원하겠습니다.